자, 우리 백해와 페스티벌의 첫 코너를 열어줘 우리 브레이브걸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우리 브레이브걸스가 워낙에 또 바쁜데도 이렇게 올림픽공원을 찾아준 이유가 워낙에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네 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브레이브걸스 인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궁금해 보지 않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인터뷰의 제일 첫 질문이 반려동물 자랑이에요. 유저분부터 나는 누구를 키우고 네. 자랑을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강아지 세 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첫 번째 강아지가 밤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네. 두 번째 강아지가 라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네네. 세 번째 이제 막내 강아지가 라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견종이 어떻게 되죠? 밤비가 배들링턴 테리어라고. 배들링턴 테리어. 네. 그다음에 예. 라렌이가 비숏. 비숏.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애기가 포메라니안. 아, 포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그쵸. 밤비, 라렌, 라띠. 네. 이게 저 외제 차이점에서 따왔다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네. 아, 제가 밤비는 사실 네. 그 아기 사슴 밤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랑스럽게 컸으면 좋겠어서 밤비라는 이름을 지었었는데 네. 라렌이는 이제 그 누가 봐도 때마다 그 차를 떠올리시고 네. 봄에 라띠는 뭐예요? 라띠라는 이름. 마세. 마세라트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니 공복이 제대로 났어요. 맥라렌 마세라띠까지 본인의 어떤 드림카를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아니 그 용감한 형제 우리 사장님도 반려동물 키우죠? 네. 어떤 친구를 키우죠? 프렌치 불독. 네. 아, 프렌치 불독. 아, 본인이랑 좀 비슷한 친구로. 그러니까요. 네. 닮았어요. 이름도 좀. 이름 뭐예요? 골디. 저희 사장님 금을 너무 좋아하세요. 항상 네. 금을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아지 이름 골드로 지금 찾아오는데. 맥날의 마사라도 골드까지. 잘 통합니다. 아니, 그 우리 민영 씨도 사실은 네. 전참쇼에서 소개했잖아요. 우리 반려견. 네, 저희. 예. 네, 얌얌이요. 얌얌이.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친구인지. 저희 얌얌이는 네. 토이푸들이고요. 토이푸들. 크림푸들인데요. 네네. 너무 예뻐요. 근데 살짝 얼굴이 예. 푸들 얼굴보다 약간 비숑 얼굴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자기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영우 강아지 대통령님께 직접 네. 여쭤봤었는데 네네. 절대 토종 아니라고. 섞였다고. 냉정하게 말씀해주셨고. 네, 그렇죠. 예. 다른 두 분은? 저도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네. 그 미니 비숑 키우고 있는데 지금 같이 왔어요. 어딨어요? 저 안에서 여기서 강아지들이 이제 짖을 때마다 한 번씩 같이 짖어요. 아, 네, 대기실이군요. 네.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보여달라고요? 어디 대기실 도도야! 바로 여기 뒤에 있는데? 이름 뭐라고요? 도도야. 도도야! 많이 갔네! 도도 일로 와봐. 여기 팩트 페스티벌이라 이거. 우리 여러분, 귀여워라. 안아줘, 안아줘. 내려놔. 너무 귀엽네, 세상에. 사람이네. 도도 여기 어떻게 올라와? 도도 여기 어떻게 올라와? 대형 도도 아니에요. 왜 어떻게 올라오니까, 우리.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 눈이 안 보인다니라고. 고개 밑으로 보다니 뭐 어떻게 올라와? 맞아요, 맞아요. 같이 데리고 왔어요. 몇 살이에요? 이제 2살이에요. 2살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인사. 되게 똑똑할 것 같아요. 진짜 똑똑해요? 예, 뭐 에피소드 있어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똑똑할 줄이야. 놀랬다. 일단 뭐 앉아, 일어나, 뭐 먹어 이런 걸 안 해요. 기본적인 걸 아예 안 하네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대구 싫어하는 네. 좋습니다. 우리 안 키워요? 저는 강아지는 슈나우저 한 마리, 까콩이랑 그리고 슈나우저랑 말티즈랑 섞인 곰이랑 네. 키우고요. 고양이 좋아해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거 많이 차이가 있죠? 네, 근데 고양이가 그 길고양이 애기였어가지고 서울에서 키운 건데 네. 강아지가 애기 때부터 같이 붙어서 살아서 그런지 되게 개념이 좋아요. 아, 개념이요? 네, 개념이요. 너무 사이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표정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고. 아, 네, 그럼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뭐 물어볼까요? 우리 브레이브걸스 워낙 히트곡이 많으니까. 저 이어서 네. 운전방해라는 곡.